안녕하십니까, 배성재입니다. 보통 이 팀에 입단하는 선수들은 에펠탑에서 입단식을 치렀는데요. 요즘은 에펠탑보다 이 파르크 데 프랑스에서 입단식을 그냥 진행합니다. 그만큼 점점 상징적인 장소가 되고 있는데요. 파르크 데 프랑스에서 장지현 위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다시 넘겨줍니다. 로빙 패스로 띄워줍니다. 네, 아주 기술적이네요. 헤딩으로 건네줍니다. 지금 올릴 수 있습니다. 막아냈어요, 골키퍼. 램팟. 선방이네요. 키퍼 손바닥으로 벗어납니다. 야, 이건 거의 뭐 들어가는 골로 봤는데요. 엄청난 선방이 나왔습니다. 게리 네빌. 자, 좋습니다. 슈팅. 터치아웃, 잉글랜드의 스로인. 제라드 움직입니다. 자, 잘 만들어 봐야겠습니다. 공을 잘 멈춰 세우는 골키퍼입니다. 야, 정말 좋습니다. 오늘은 이 키퍼 믿고 그냥 게임해도 되겠는데요. 다 막아낼 것 같습니다. 지금 몸 갖다 대지 않았으면 골이 될 뻔했어요. 한 골키퍼의 플레이 오늘 빛납니다. 이야, 정말 이건 뭐 슈퍼 울트라 세이브입니다. 높낮이 조절이 되지 않은 슈팅입니다. 사실 이런 찬스를 좀 살려줘야 경기를 좀 쉽게 풀 수 있는데요. 참 안타까운 상황이 됐습니다. 상대팀에게 그냥 패스합니다. 오늘 수비진이 너무 불안하네요. 좋은 기회. 데니 로즈인데요. 지금 이 패스 정말 좋네요. 자, 박스 안 투입이 필요합니다. 에레라의 선택, 어느 쪽일까요? 기회를 엿봅니다. 트리피어. 키어런 트리피어, 아주 공격적인 풀백이죠. 활동량이 공수 양면에서 대단합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오른발 크로스가 또 상당히 좋은 풀백이고요. 잘 넘겼어요. 로잉 패스. 좋은 패스죠? 키퍼 멋진 다이빙. 정말 대단한 선방 나왔습니다. 이런 선방 하나가 팀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가 있습니다. 선방입니다. 이 키퍼 최근 폼이 상당히 좋았는데 역시 오늘도 그 좋은 폼 유지를 합니다. 튕겨냅니다. 좋은 수비예요. 네, 수비는 안전이 최선이죠. 공구름을 잘 끊어냅니다. 역습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백컴이 동료를 바라봅니다. 운전으로 올렸습니다. 찬스죠? 골키퍼의 방어 능력 좋습니다. 계속되는 코너킥 찬스인데요. 조만간 골이 터질 수도 있겠습니다. 골키퍼의 멋진 플레이. 패스 받는 술캠벨. 상대를 패스로 흔들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슛! 멋진 골 터뜨립니다! 결실을 봅니다. 결국은 골망을 잘랐습니다. 오늘 많은 슈팅을 때렸거든요. 그렇습니다. 상대팀은 사실 슈팅을 많이 허용해도 잘 버티고 있었는데 결국 부러졌습니다. 정말 자로 잰 듯이 완전한 구석으로 빨려들어갑니다. 멋집니다. 이제 경기를 재개하겠습니다. 스코어는 1대0입니다.
움직이는 에레라. 아, 패스 좋네요. 자, 빠르게 빌드업하는 제피어. 좋은 기회, 슛! 네, 타이밍을 잘 못 잡았군요. 옵사이드입니다. 모드리치. 자, 바로 크로스 가나요? 크로스가 막히는군요. 아, 위치를 잘 잡고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일단 크로스가 올라오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지금 포지셔닝을 하고 있습니다. 에레라! 한 골 차이를 이렇게 유심히 피스를 들었습니다. 네, 이 선수가 교체 투입 대상이죠. 공 잡는 게리 네빌. 로빙 패스 넘겨줍니다. 아주 좋은 시도입니다. 자, 슈팅까지 가나요? 네, 잡아놓고 슛! 멋지게 막아냈죠. 아, 어렵죠, 이 골키퍼 뚫기가. 아, 정말 실점 위기의 팀을 구해내는 멋진 선방이었습니다. 에레라의 선택, 어느 쪽일까요? 아하, 정말 치열하면서 재밌는 경기입니다. 양 팀 모두 승리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승부욕이 대단하고 감독들도 아주 열정적입니다. 그렇습니다. 양 팀 모두 팬들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치는 것 같아요. 아주 재밌는 경기 되고 있습니다. 이 찬스 있나요? 잘 끊어냈습니다. 상대팀이 빌드업하는 상황에서 굉장히 위험할 수 있었습니다만 조기에 차단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수비로 전환됐을 때 집중력이 상당히 좋죠. 자기 영역에서 순간적인 커팅. 필포든! 키퍼 잘 막아냅니다. 아, 한 골 뒤지고 있는 상황에서의 키퍼의 이런 선방, 동료들에게 아주 큰 힘이 되죠. 불안. 코너킥 득점 확률이 상당히 높은 편인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코너킥을 잘 살려봐야겠습니다. 카일 워커가 처리합니다. 감독이 코너킥을 얼마나 준비했을까요? 네, 코너킥 준비 아마 많이 했을 겁니다. 필포든 공 잡습니다. 최고의 재능 중에 하나죠. 필포든 선수의 움직임. 그렇습니다. 뭐 최고의 테크닉을 보유하고 있고 센스까지 있기 때문에 미래 최고의 윙포워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틀레티코의 코너킥. 포든. 필 포든 오늘도 아주 역동적인데요. 맞습니다. 정말 테크닉의 역동성까지 갖추고 이 선수가 어디까지 성장할지 저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공 잡는 에르모소. 데니 로즈 빠르게 움직입니다. 자, 루카 모드리치. 대포 열렸습니다. 키퍼 멋진 다이빙. 야, 이건 거의 뭐 들어가는 골로 봤는데요. 엄청난 선방이 나왔습니다. 에르모소! 중앙에 열려있는 선수가 있습니다. 보입니다. 슛! 선방입니다. 아, 정말 좋은 선방입니다. 한 점 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실점이 됐으면 완전히 무너질 수 있었는데요. 수비진은 대비를 잘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코너킥이에요. 그렇죠. 이번에는 전략 자체가 약간 바뀔 수도 있죠. 데니 로즈의 수비 좋습니다.
구심이 다시 한번 뒷발로 코너를 가리킵니다. 어우, 지금 잘 걷어냈어요. 좋았습니다. 안전하게 잘 처리했습니다. 오늘 이 팀이 세트피스 기회를 여러 번 얻고 있습니다. 솔캠벨, 패스가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홈팬들의 응원 소리만 들어보면 지금 홈팀이 끌려가고 있는 게 아니라 앞서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입니다. 그래서 좋은 기회! 정말 대단한 선방입니다. 거의 한 골 넣은 것이나 다름없는 그런 멋진 선방입니다. 경기 막판에 한 골 리드하고 있는 상황에서 코너킥 기회, 여유를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 게리 로즈의 수비 좋습니다. 마운트. 자, 일단 통과됐습니다. 자, 잘 만들어 봐야겠습니다. 잘 봤어요. 좋은 패스. 키퍼의 선방이야. 순간적으로 다이빙도 멋졌지만 팔도 늘어난 듯했어요. 야, 정말 좋습니다. 오늘은 이 키퍼 믿고 그냥 게임해도 되겠는데요. 다 막아낼 것 같습니다. 자, 이 측면 찬스입니다.